베개에 대한 철학. 모양과 성질은 제 각각. 억눌림에 순응하는 법칙. 자신의 입장을 표현하지 않는 습성. 일방적 관계 형성의 태생적 한계로 온전히 거부하지 않고 받아주는 몸짓.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평정심. 주어진 환경을 탓하지 않고 상대와 비교하지 않는 삶. 쉽게 버려지는 그날까지 자신의 역할에만 몰입하는 순종의 미학. 당연함에 소중함을 잊고 있는 우리. 무생물에 대한 생물학적 관념의 부재. 눈뜨고 살 수 있다는 신호를 느낄 수 있게. 생각의 온도를 감지하는 버팀목 같은 존재. 의식과 무의식의 경계를 허물며 온전한 삶의 나침판을 작동할 수 있게 하는 힘.